우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 불을 끄는 소화기지. 그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화기 수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완벽해. 걔는 천재 맞아요. 불났어 불났어. 이건 바로 나. 수치 지나. 베이킹 파우더랑 식초가 만나서 거품이 생겨.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게 산소를 차단했어. 저기 매일 그냥 지가 연구해가지고요. 액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붓고는 연습하고 매일 그런 거 해요. 이름이 뭐예요 근데? 응? 이름이? 이카일. 이카일? 원래 명왕성은 지금 없어. 너무 작거나 궤도가 많이 됐거나 논란이 많이 됐어. 토성 같은 거는 기체. 천왕성과 해왕성, 명왕성은 LED. 몸에 열량이 부족하면 아무 활동도 못하니까 입에 실어서 식초에 연동물을 위에서 녹여서 12지방 소장 대장을 지나 생활을 다 유치원 때부터 알았는걸? 존댓말을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고 잘 못해요. 9달 9달? 여기까지 마셔요? 호, 호, 호. 아, 조금 더 마시세요. 탄산수소랑 산성이 나면 부글부글 나는 거품이에요. 주는 용돈으로 매일 실험도구 이런 거 사고 식초하고 슈퍼와가지고 슈퍼에 있는 식초 거기 있는 거 다 샀어요? 제가 다 샀어요. 파란색이에요. 다른 색깔은 흡수되고 파란색만 나오기 때문에 파란색이라고 부른 거야. 원래 투명한 색인데. 두세 살 때부터 그랬어요. 태양계 행성 그려놓고요. 왜 이 지구가 태어난 거지? 그러면서 그거를 밤새 생각해요. 그러느니 그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축적된 지식, 정보, 그리고 언어 이해력으로 묶을 수 있는 개념 형성 이런 부분들은 뛰어나서, 그리고 잠재된 지능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아이가 몰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좋은데 그 외 나머지 것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고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좀 필요해요. 그럼 앞으로 카일은 꿈이 뭐예요? 다섯 가지. 과학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의사, 소방관, 사범님. 다섯 가지. 아예 선물.